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또 주말을 맞이해서 어제 제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진로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로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로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처음 묻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혹시 회사가 있냐? 아니면은 가고 싶은 혹시나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냐, 거기가 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1층이라도 1층 로비라도 혹시 방문하거나 그 근처를 가본 적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대학생들은 좀 일부 이게 체험학습이나 그런 데를 좀 가봤기 때문에 일부 대답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을 할 때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특히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T 쪽 보안이나 IT 쪽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일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을 뭐 현재 공부하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금융권이면 금융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 카카오나 아니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나 그러한 회사가 그런 서비스가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맞냐 안 맞냐고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공부들을 하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회사가 대체 뭐한 회사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 또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회사에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IT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죠? 예, 판교입니다. 판교. 예, 판교가 하나의 IT 허브들을 이루고 있죠. 예전에 판교를 땅 팔 때만 하더라도 아 설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 저곳에 많이 가겠어?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여기에 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 NHN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그 다음에 보안 쪽 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랩이나 SK 계열사분, 계열사들,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큰 회사들도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예전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뭐 성능, 뭐 이런 곳에 이제 있다가 다 이쪽으로 이제 모여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법인 설립했던 회사가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쪽 판교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런 큰 회사들과 또 협업을 하거나 실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같이 이제 허브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판교, 분당, 갑자기 뭐 부동산도 많이 뜨고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고 싶은 뭐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판교에 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여기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뭐 지방뿐만 아니고 인천이나 부천 이 정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이제 부천인데 인천 부천만 거주하더라도 이 판교 쪽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거의 방문을 안 합니다. 어른들도 방문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녀들은 더욱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만약 부모님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 같이 데리고 가보세요. 같이 자녀하고 가서 근처에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구경 안 하셨던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넥슨이 여기 있었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카카오가 여기 있었네? 건물이 저렇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들을 보면서 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런 회사에 한번 가볼까? 가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꿈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사실 그 부분은 또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모여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죠. 은행, 증권, 보험회사, 금광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안 인력들은요 거의 100% 한 번쯤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여기는 돈이 흐르고 있는 공간이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층 빌딩들, 예전부터 63빌딩을 포함을 해가지고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쭉 삐죽하게 좀 살짝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죠. 뭔가 상징이 있듯이. 판교 같은 경우는 좀 계획적이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그런 건물들이 딱딱딱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른데 지금은 어디가 돈이 더 모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캐스철입니다. 옛날엔 당연히 여의도였죠. 여의도에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돈이 모여있는 공간들은 맞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데 만만치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그리고 돈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이제 판교죠. 그래서 두 개의 지역들이 엄청난 허브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자녀분들하고 한번 좀 방문을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개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학생 때 강남이 이제 거기 모여있는 이런 회사들이 강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제 꿈을 조금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판교 여의도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판교 쪽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회사가 이제 A3 시큐리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여의도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 저도 여의도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회사 A3 시큐리티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면접을 보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정말로 이 높은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도 좀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아니고 왜냐면 그때는 조금 위축되어 있어요. 지방대 출신이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까지 갈 정도의 능력이나 준비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도전할 생각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5년 뒤쯤이면은 좀 실력을 좀 늘려서 5년 뒤에는 여기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증권회사나 금융권에 좀 입성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약한 제가 초년생 하고 난 뒤에 6년 뒤에 이제 KB증권으로 입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 됐었고 제 마음속에 한 곳에 계속 자리가 이제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기회들을 노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또 노력도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 여러가지 네트워크도 이렇게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장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점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아니면 그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당장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 특히 사람들을 많이 구경하고 싶으면 주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여의도는 조금 외곽적으로 있는데 사실 제가 바라보고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주중에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이나 그런 때 한번 가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자고 있는 그런 태그 같은 거 이 회사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이렇게 꿈꿔봤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되던 IT 개발자가 되던 우선 기술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해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 서비스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방향도 잡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런 회사에 입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